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이벤트와 재료로만 따지자면 이번 주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 오늘 마침내 실시됩니다. 우리가 미대선 하면 얘기한 지가 벌써 참 오래됐는데요. 흔히 말하는 뭐 출구조사 이런 걸로 금방 또 결과를 알기에도 또 한계가 있는 게 미국 대선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제 철저한 마켓 팔로우 입장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우리 키움증권의 터줏대감이시죠? 우리 강병훈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부 주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시장 변동성은 아주 극심합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손절이냐 버티기냐 어느 쪽이 유효할 것인가? 지금 시점에 노려봐야 할 섹터와 업종은 교수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야 이거 천기누설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도 있고 네. 이런적인 그 상황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익에 이익이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국익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 생각이 그렇게 보세요? 이제 남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바이든이 되면은 중국을 시스템적으로 저기 그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트럼프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미국의 이익을 해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기 그 다른 쪽에서는 풀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시진핑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예. 그냥 저기 그 이 애플의 공장을 미국에 가서 네. 저기 그 저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팔아라 네. 팔게 해라. 근데 하지만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중국에서만 팔지 미국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만 저기 그 되면은 그럼 뭐 괜찮다는 얘기고 화웨이 같은 네.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그 피해가 온다면은. 화웨이만 막을 게 아니고 샤오미, 오포, 비보 전부 다 막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특별히 화웨이 하나만 저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쪽을 또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민주당이 그 시스템적으로 막기 시작하면 다 막겠죠.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을 생각하면 약속되는 그 용어에서 느낌이 확 옵니다.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이제 희망 사항 내지는 바람이시고. 근데 네. 대기는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미국은 딱 양분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민주당이냐 예, 예. 아니면 공화당이냐 예. 이렇게 그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부와 서부는 이제 그 이 민주당이 장악을 했잖아요. 저쪽 태평양 연안 쪽하고 저 대서양 쪽하고 그렇죠. 예. 예. 이제 가운데하고 이제 아래쪽하고 예. 이제 공화당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군데만 보면 되는 거죠. 몇 군데만. 뭐 저기 그 위스콘신이라든지 플로리라든지 아니면 펜실베니아라든지 네네. 요즘에 이제 뭐 텍사스까지 그 텍사스 아리조나까지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 관건은 이 학력이 좀 낮은 학력이 좀 낮은 백인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아.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트럼프 찍는 종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 고소득의 예. 이런 사람들은 뭐 이 그 이 코로나 국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하고의 좀 무역 분쟁 여기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브렉시트 할 때 보면은 미국의 금융업자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상류 사회들은 브렉시트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저금 노동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 공화당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바로 이제 불법 이민자들. 예. 불법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일자리를 저기 그 잠식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저기 그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 완전히 추방한다.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의 투표율이 과반을 넘게 되면 트럼프가 유리하고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바이든이 유리하고 그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의 그 유세 전략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아, 이 백인들 중에서 저항력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는 이런 적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결과를 까봐야 하는 거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그렇다. 네. 네 예. 근데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성향은 민주당 성향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이거 왜 이 원래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뭐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네. 더 큰 불확실성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투자론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지금한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다 저기 그 이 직결되는 그런 하나의 사회 변수다. 경제 변수가 아니고 사회 변수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사회가 안정되고 분열이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민주당에서 장악을 하더라도 아니면 공화당에서 이기더라도 네. 아 사회적인 혼란을 지금 이제 그 이 비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고 너무 이제 그 양분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하나 삐죽고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지금 2차 팬데믹이 왔는데 제가 볼 땐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렇다면 기본적인 그 경제 밑바탕도 지금 이제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가미가 되니까 예. 시장은 이제 극단적으로 그 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이후 여름까지 쭉쭉쭉쭉 계속 장이 오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렇죠. 아, 추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이 갑자기 코스피가 59포인트 거의 60포인트 빠졌죠. 거의 60포인트 빠졌다가 어제하고 오늘 같은 이 분위기라면은 또 금요일 빠졌던 거의 다 낙폭 회복하고 그렇죠.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바닥 찍었나 싶은 것도 확신할 수 없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변동성인데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근본적인 고민이기도 한 것이 지금 이른바 롱으로도 물리고 숏으로도 물리고 지금 시장에 이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려운 시기죠. 지금이 어려운 예. 시기죠. 이른바 인버스 이런 쪽으로 하방 쪽으로 베팅하셨던 분들은 지금 반년 넘게 아직도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무슨 최근에 또 미국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애플, 테슬라 뭐 주식 분할 그러면서 막 좀 시장이 광분할 때 이때 들어가고 8월 이 무렵 들어갔다가는 지금 현재 또 오히려 매수 측면에서 또 오히려 물린 쪽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진짜 이 시장이 있으면 이거는 매번 고민인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손절은 원칙을 세워서 그 손절 원칙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 쪽입니까? 아니면 그래봐야 남는 거 없다. 그냥 막 버티는 게 낫다. 어느 쪽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예,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벌써 3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어 보지만은 네. 항상 이제 부딪히는 그런 예, 질문이기도 하고. 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를 때 먹는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오를 때 먹는 거는 네, 자기 실력이 아니고 그건 이제 시장이 준 선물이고 네. 누가 뭐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 그 차이죠. 그 차이지 손해 본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변동성 국면에서 이제 진짜 그 버티고 먹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손절을 하느냐 버티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투자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모멘텀 투자. 이러면 손절을 정확히 지켜야죠. 이른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이네요. 뭐 예를 들면 모멘텀이 다시 왔을 때 저기 그때 수익을 네. 내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용기가 필요하고 네. 하지만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버텨야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그 종목이 정말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장 가치, 미래 가치, 뭐 무층 가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버텨야 돼요.
네, 하지만 네. 이상하게 쓰레기 같은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 꽂히게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치 투자를 하겠다. 미친 짓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건 워낙 변동성이 크고 예.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게 것이 아니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라든지 예. 뭐 저기 그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그 실적을 봤을 때 매출이 좀 되게 그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 같이 늘어나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버텨야죠. 그래서 무조건 다 버티고 무조건 다 저기 그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만인이 있으면 만인이 다 전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자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아니 완전히 선분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는 뭐냐?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로스크 뭐 손절만 얘기합니다만 이 프로핏 테이킹 익절도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것도 재주거든요. 아 그럼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이 있고 추세 추종. 네. 추세 추종. 네, 그 네. 마켓 팔로잉이 있잖아요. 예, 예. 마켓 팔로잉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책으로는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면 잘 팔리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잘 믿질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따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밀렸을 때 손절을 잘해야 되는데. 네. 저는 손절을 잘하는 그런 적이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 추출 전략을 많이 씁니다. 현금 추출 전략?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시드머니가 2천만 원이 있어요. 네.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3년에 한 번, 한 4년에 한 번씩 주가가 팍 튀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천만 원,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한 50% 먹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천만 원 뺍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딴짓을 못하게 적금 계좌로 집어넣습니다. 딴짓 못하게. 예. 네.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500만 원 단위로 뺀다든지 더 올라가면 300만 원 단위로 뺀다든지. 보통 그쯤 한 50% 먹었으면은 한 2, 3년 기다려서 50% 먹었으면은 요즘 같이 충분하죠. 1년에 뭐 적금 금리 1%도 안 되는 시제 비하면 이거 입증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일가친척 돈도 나한테 맡겨봐라 이렇게 되는데 아니죠. 예, 네. 저는 저희 집사람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할 때 적금금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식하면 연간 한 20% 나야죠. 근데 매년 20%씩 내는 거는 누구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년에 50%, 3년에 50% 그 정도 되면 대충 툭 잘라서 20% 되잖아요. 네. 연평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네. 아주 운이 좋아서 2천만 원 다 뺐어요. 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내가 다 잃어도 무방한 돈이거든요. 이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마음이 편해져야지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네? 뭐 신용이나 저기 그 미수로 사가지고 뭐 오늘도 보니까 어느 저기 그 신문에서 예. 보니까 뭐 저기 그 한방에 후가 뭐 저기 그 비투했는데 후유증으로 예. 반대매 많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반대매매와 관련해서 역사가 하나 있어요. 역사. 네. 제가 이제 1989년에 이제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예. 1990년 10월 10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90년 10월 10일? 네. 1990년 10월 10일에 신용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제 반대매매가 없었어요. 아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에 물리고 담보 부족이 나더라도 신용을 연장 해갔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보면은 투자자들이 네. 이 강목을 들고 와가지고 증권회사의 객장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예 기억납니다. 예. 그때 뭐 전광판만 박살나고 하던. 예. 그리고 그때 단말기가 이제 그 6인치 단말기 작은 거니까 예.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창구에는 여직원 머리가 깨지고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무서우니까 전략을 그 실행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날을 정했어요. 1990년 10월 10일 하루에 네. 아침에 그날 이제 저기 월요일이었거든요. 예. 월요일 아니고 10월 9일이
한글날 이제 휴일이니까 그 다음 날 이제 딱 다 치기로. 그래서 그날 이제 다 전부 다 저기 그 반대매매 다 나갔죠. 그 이후에 생긴 게 강제 반대매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제가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돈을 저기 그 빌려주고 나면 돈을 돌려받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갚을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갚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증권회사는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대출 나간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그냥 저기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저기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 빚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돈만 가지고 내 돈만 가지고 가게 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그 이게 수익은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주식시장 모토인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네. 현금 추출 전략은 손실도 줄이고 수익도 줄이는 전략이 분명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한 전략. 그래서 오늘은 그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번 장에서 한번 또 뺐어요.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조만간에 차가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차가 바뀐다? 네. 제 차가. 그 정도까지만. 예. 그리고 요즘 이 IPO 열풍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IPO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 IPO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가 그 IPO를 하는 회사, 예. 그 다음에 투자자,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저기 그 이제 일을 해주는 주관사. 주관사들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 주체가 두 주체는 이익이 같고 한 주체는 이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사하고 저기 그 발행에서는 이익이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공모가를 높여야지 네. 그래야지 서로 간이 좋은 거고 반면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높아지게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가를 낮출 리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인기가 좋은 것들은 내가 발품이 안 나오고 저 우리 뭐 저기 그 뭐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번 빅히트 예.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약을 했는데 다 들어오면 그 더 큰 문제예요. 그거는 네? 그것도 문제네. 뭐 상한가에 저기 주문을 내놨는데 안 사줘야지 기분이 좋은데 예. 다 사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모주 투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 네, 왜냐하면 그건 정보 비대칭도 크기도 하고 예. 또 이해관계에서 저기 약자에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도 요새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난리 났죠. 네. 국내를 막론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분화방이죠. 분화방. 네, 분화방이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요즘에 또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그 말 많이 쓰죠. 동학개미, 서학개미인데 예, 그 개미가 아름다울 미자에 개인 개자 써가지고 그 개인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기 그 개미 핥기가 저기 그 무조건 다 핥아먹어도 되는 그런 이제 상으로는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정보 비대칭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그러니까, 비대칭.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장님은 어떤 회사의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소장님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줄지는 없어요. 그렇죠. 내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대칭이 큰 시장은 안 가는 게 좋겠고 안 가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해외 시장 가서 그 장기적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예. 코로나 국면에서 이 산업 시설에 셧다운이 없었던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하시라. 이게 아마 저기 그 방역과 관련된 이 경쟁력이 앞으로 상당 기간 저기 그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신뢰를 하고 일을 맡길 것이냐 생각해 보면 해외에 있는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그 이 뭐 물이 들어오니까 노조로 많이 나가셨는데 예. 예, 태평양 건너서 노조 가면 힘들잖아요. 예, 한강에서 젖자고요. 예. 오늘 이렇게 뭐 아침에 본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JP 모건인가? 어쨌거나 미국 선거 끝나고 나면은 롱텀으로 봤을 때 증시 50% 더 오른다. 뭐 하나만 한 얘기예요. 롱텀으로 봤을 때 50% 안 오를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식 시장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우리 보면은 뭐 이익 최장. 예. 옛날에 뭐 바이코리아 했던 양반도 우리나라 주가지수 3,000포인트 간다 그러고 네. 또 뭐 어떤 또 그 저 그 대통령 됐던 분도 네. 3,000포인트 간다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니까 JP 모건도 되게 그 50%도 오른다. 어 이거 100%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이왕 이왕에 되게 질리는 거. 이왕 쏘는 김에. 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에요. 지금 예. 이제 그 신용이 위축되는 그런 저기 그 상황이고 신용이라고 하는 것도 돈은 계속 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요즘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고 예. 이제 그것이 촉발시킨 것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횡보 내지는 아래쪽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그걸 도움될 만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뉴딜펀드에서 뭐 BBIG 해갖고 뭐 종목 40개 찍어주고 할 때 그때 들어갔으면 다 물렸습니다. 물렸죠. 그때 들어갔으면 다 물렸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부와 거래소가 찍어줬는 종목들도 물리는 판에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JP모건을 갖다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네. 여기서 사기를 치려고 여기 계신 건 아닌데 자 지금 이제 돌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금융주 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예, 그동안 예. 하도 안 올랐고 금리도 조금씩 오를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금리 오르다가 나중에 무슨 뭐 연체율 높아지고 구조율 올라갈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은 금리 오르면 금융주 좋아 이 논리가 그동안 또 소외됐었고 뭐 이런 식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거나 선거 끝나고 빠지든 우야든 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금 들고 언제 조정 오나 기다리셨던 분들 아니면은 교수님처럼 현금 추출 전략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익절 상태에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한테 혹시 요즘 교수님께서 딱 눈에 들어오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그 BBIG하고 관련해서는 예. 이건 이제 채널 K를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 처음에 그 BBIG 지수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이것은 펀드멘탈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저도 뭐 시장 돋보기 예. 같은 시간에 가고 예. 고작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예. 아니 그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대할 때 예. BBIG 지수 만들어지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잘 되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지 네. 펀더멘탈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투자할 때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펀더멘탈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상품이 있다고 해서 다 사면 그게 투자자입니까? 네네네.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먹어야 되는 떡인지 뱉어야 되는 떡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은 예.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뭘 살 것이냐 예.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죠. 예.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그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 국가들도 보면은 앞으로 교역을 할 때 코로나 방역이 잘 된 국가들끼리 먼저 교역을 할 거예요. 예. 예. 그 나는 여행 규제를 풀더라도 네네, 그쪽부터 먼저 네. 푼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저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도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출 기업은 네, 뭐 다른 나라들의 우리는 특히 한 70% 정도를 반제품을 판단 말이에요. 네. 완제품 파는 게 예,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뭐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요즘에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 신재생 쪽의 소재, 장비 예, 예. 이런 거 파는 그쪽은 제가 볼 때는 뭐 롱텀이 봐도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런데 당장 오늘 내일 무슨 뭐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으시죠, 시장? 큰일 나죠. 3시 반 되면 끝났는데 큰일 나죠.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게 또 이렇게 시장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